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전형적인 플립드 클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온라인 저장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2년은 아시다시피 COVID-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전에 그 온라인으로 사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리는 자료는 강의 자료가 PPT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는 원어 강의와 한국어 강의를 양쪽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질문지가 있습니다. Q&A 시트라고 해서 질문지가 있는데 이 질문은 각 챕터별로 한 10개에서 한 14개 정도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사전 학습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권하는 거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제가 팀을 다 짜주거든요. 5명 내지 6명으로 팀을 짜는데 그팀 안에서 토론을 해라. 그리고 그 토론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답안을 작성을 해라.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은 답을 쓸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수긍이 안 된다. 그럼 자기 답을 쓰는 학생들이 또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2개 이상의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대여섯 명이 되기 때문에 한 10개 내지 12개의 학생의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질문을 공유하고 또 답안을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적어도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제가 만드는 동영상 강좌 자체가 제가 거의 풀 버전이거든요. 강의를 거의 다 그냥 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럼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미 필요한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과거에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그 안에서 진행했던 수업과 그 수업에 대한 답안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은 이미 겪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의 상황,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 개발자의 상황, 프로젝트의 특성, 기술적 트렌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정답이라고 가지고 온그 정답이 아님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만들면 사실은 그 질문이 조금은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학습을 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추가적으로 토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로 지금, 성적을 산정을 할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Q&A 작성하는 게 전체 25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20점씩 해서 40점이고. 제일 그 포션이 큰게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목적 특성이기도 한데, 제가 하고 있는 과목은 대규모의 소프트웨어를 중간 이상 규모의 큰 조직에서 개발을 할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것을 고려하면서 개발을 할 것인가.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요구사항, 설계, 나아가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 코스트라든지 퀄러티라든지 나아가서는 그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지는 개발 조직, 운영하는 운영 조직, 사용하는 사용 조직,
그 소프트웨어가 또그 개발되어지는 조직 위에 있는 사회라는 개념까지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뭔가를 개발해 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경험인데, 이걸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한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 대충 하면은 뭘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그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딜레마도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한 학기 끝났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과거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 잠깐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 과목은 저희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은 3, 4학년, 주로 이제 4학년 학생들이 많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수시로 수강을 하게 되는데, 그 저희들 속에서는 이제 산전수전을 겪고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제 퀄리파잉 하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과목 안에서 다뤄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다 교과목 내에서 각 챕터별로 쪼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요구공학이라는 Requirement Engineering이라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챕터는 사실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Architectural Design이라고 하는 구조설계라고 하는 챕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그 작업들에 대한 개요를 공부하는,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과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내용의 방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소화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그걸 무리하게 다 이제 던지다 보니 한 학기가 끝나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주로 이제 학생들이 뭐 평소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직전, 기말고사 직전에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방대한 내용을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단기 기억 속에서 이제 시험을 보고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가면은 내가 뭔가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어설퍼지는 거죠, 모든 게. 그래서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단기 기억 속에 있는 걸 가급적이면 중장기 기억 세계로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게 평소 학습을 통해서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년 동안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니까,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 이전의 전통적인 그 교육 방식보다는 적어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만 회피하면 안 되고,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같이 회피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조금 불행할 겁니다, 아마. 제가 적어도 그렇게 이제 그 강의 평가에서 피드백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학생들한테 굳이 말을 해서 익스큐즈를 하지는 않지만 양해를 구했다 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산정하는 것 중에서 제가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면은 평균 점수가 한 3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교수의 잘못이기도 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문제를 어렵게 내면 사실은 그 자기가 배웠던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갖다가 그 답안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런 단기 기억 속에서 만들어지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플립드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중간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문제를 조금 쉽게 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점수도 올랐고, 사실은 제가 제일 플립드 클래스 하면서 조금 감동적이다 생각을 하는 부분은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좀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부분. 물론 준비를 안 해온 학생들의 경우는 힘든 시간을 보내긴 합니다만, 그 학생들이 한눈 팔지 않고, 뭐, 제 수업 시간에 졸은 학생은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 뭘 가하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그만큼 집중을 하면서, 학생들이 만들어 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심지어는 자기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질문을 만드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그거는 교육자로서는 꽤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학생이 아니고 누구를 갖다 앉혀놔도 이 정도의 질문을 할수 있을까? 혹은 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고수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이런 방식을 왜 도입했냐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을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 효과를 얻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이제 그 플립드 클래스가 소개가 되면서 제가 이제 시험 삼아 해봤던 거고. 근데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효과를 봤습니다만 또 저랑 비슷한 어떤 교육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모든 분한테 강요하거나 제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그 플립드 클래스를 쭉 진행을 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의 규모가 한 3, 40명 많아서 그 정도일 때거든요. 근데 올해처럼 제가 지금 112명 학생이 수강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플립드 클래스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들 하나하나의 답변에 대한 기억을 갖기가 그냥 어렵고, 심지어는 학생들 이름도 잘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학생들 이름 거의 좀 의식적으로 외웁니다. 외워서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해주면 좀더 친근감 있고 좀 답변하기 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지난주에 저 친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챕터가 바뀌긴 했지만,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흐름에 대한 기억도 조금 있는데, 이게 이제 110명, 뭐 100명 단위 넘어가면 사실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그 플립드 클래스와 같은 유형의 수업이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그 클래스의 규모를 어느 정도 이하로 줄여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건 이제 학교의 노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전공 교육도 좀 이렇게 규모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딜레마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플립드 클래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는 TA가 역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Q&A 시트를 만들고 또뭐 프로포절부터 해서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명세서, 그다음 코드 실제로 검토를 다 봐야 되고, 테스트하면 테스트 결과 보고서도 봐야 되고. 저도 지금 현재 110명 넘어가면서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한테 TA로 다 차출을 했거든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의 충분한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규모가 작거나 그런 어떤 트레이드업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기본적인 그 완성도 높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충족이 안 되면 저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